북한은 김정은이 오늘 자신의 33번째 생일을 맞아서 위성을 연이어 쏘아 올리겠다고 위협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실제 도발은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후로 도발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안현영 기자입니다. 김정은은 자신의 생일인 오늘 이불 공장을 시찰했습니다. 오늘 김종숙 평양 제4 공장에 와서는 이불 폭포를 보았는데 정말 기분이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국 농구 선수 출신인 데니스 로드먼을 초청했던 2014년이나 생일 이틀 전에 핵실험을 감행한 지난해와 비교됩니다. 신년사에서 경제 실패를 자책했던 김정은이 생일에 민생 행보를 보여 애민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어제 평양 방송을 통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오는 20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도발이 노골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향후 도발 시기는 미국과 한국의 정치 일정과 한미연합훈련, 주요한 북한 내부 행사 등을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2, 3월에 열리는 한미연합 키리졸브 훈련과 2월 8일 김정일 생일 75주년에도 핵미사일 도발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TV조선 안형량입니다.